안녕하세요. 복동인의 달팽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달팽이 농장이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달팽이 농장 시설 소개를 한번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농장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농장 하우스가 보이시죠? 이 하우스 안에 농장, 달팽이 농장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하우스 외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겨울이라 차광망이 벗겨져 있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차광망을 저희는 벗겨서 햇빛을 받으면 안에가 훨씬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되면 이제 차광망을 씌워서 햇빛을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농장 외부 모습인데요. 여기는 먼저 저희가 천막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농장 옆에는 바로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저온 저장고 창고도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저희가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외부 모습이 이렇게 전체적인 저희 농장 규모는요.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한 정확히 30m가 조금 넘어요. 한 32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연동하우스라고 하죠. 이렇게 한 동을 이어서 지은 형태를 연동하우스라고 하는데, 한 동이 폭이 한 7m에서 8m 정도 됩니다. 한 8m, 7, 8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폭은 한 14m 정도 되는 거고, 길이는 32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50평이 좀안될 거예요. 자, 한번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달팽이 농장 하우스는 단열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이중 형태로 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단열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일중 안에 내부를 들어온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 저희가 이제 책상이나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코코피트를 저희가 사용하는 코코피트를 쌓아두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사료 같은 것도 쌓아두고, 여기 연탄도 있고요. 배합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합기는 이런 식으로 사료 배합기예요. 사료 배합기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사료를 배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달팽이 사료를 배합을 할때 여기다 넣어서, 그 다음에 물을 함께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서 희석을 해서 달팽이를 급여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달팽이 먹이 공급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은 간단해요. 이렇게 온 스위치만 누르면, 자, 보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면, 사료가 일로 나오게 돼 있죠. 좀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중 내부죠. 이 안에가 하나가 더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중 안에 내부는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우스 구조는 농장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작업 공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한 30m 중에 거의 여기가 앞에가 한 6m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부에도 한 4m 정도를
뛰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저는 뒀거든요. 시작을 할 때 좀 동선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 내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반이 제작돼 있는데 예전에는 바닥에다가 그냥 두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이렇게 선반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뭔가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용도는 레일이에요. 이렇게 레일처럼 쭉쭉 보시죠. 아마 방송에서 제가 많이 좀 타고 다닌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레일은 용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뒤에 쭉 안쪽에 통이 많이 있잖아요. 통을 그럼 가져올 때 통을 다 들고 오기면 올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쌓아서 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뭐 상자가 있죠. 이런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먹이를 줄 때 다음에 먹이를 주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먹이를 줄 때 이렇게 뭐 위에를 주려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를 가져와서 올려놓고 자 먹이를 주면서 쭉 밀고 나갑니다. 네, 쭉 편하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밀고 나가면서 먹이를 급여하는 용도예요. 네, 그래서 일하기 좀 편리하게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2단식으로 쭉쭉 2단, 2단, 2단 만들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이렇게 한번 5개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2단씩 하면 총 8통이 8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5줄을 쌓을 수 있게 해서 뭐 좀 한 줄은 뭐 이렇게 이득이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각자 이제 고려해서 뭐 3단씩 쌓을 수도 있고요. 고려해서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하우스 안에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중으로 차단이 되면 여기 하우스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몰려 덮어놨죠. 이게 이제 차광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여기 안에 내부를 들어오면 외부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중 안은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냉 온풍기를 사용을 합니다. 난로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난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보조 개념으로 조금 많이 추울 때 조금 보조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은 벌써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연탄 난로를 중단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선반 같은 걸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통을 드립니다. 양식통은 지금 보시면 대충 보셔도 아마 한 6-7천개가 되지 않을까. 한 6천개 정도는 대략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마리수가 뭐 몇 마리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통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어제 먹이를 줬거든요. 평균 한 20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이 5천통이다 그러면 뭐 20마리 곱하면 뭐 10만마리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통에 새끼들은 이제 어린애들은 뭐 100여마리씩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자 지금 이쪽 위쪽 줄에 쭉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120통이 좀 넘는 이쪽의 통인데 이쪽은 이번 다음 주에 자 보세요.
그냥 대충 보셔도 한 100여 마리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일정 기간 자란 달팽이는 나중에 또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달팽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하우스 시설을 하고 양식통을 들이면 뭐 기본적인 세팅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코피트예요. 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물에 불린 거고요. 그 밖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으로 된 압축된 코코피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안에서 불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짓고 양식통을 들이고 코코피트랑 아까 문제 나중에 뭐 먹이 배합 사료만 준비가 되면 달팽이 키울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좀 간단하실 거예요. 달팽이 농장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